안녕하세요. 바슬레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스페인 북동쪽 카탈라냐주 피게레스에서 1904년 2월 11일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살바도르 달리 꾸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펠리팟 도메네크 페레라는 분입니다. 달리의 형은 그가 태어나기 이전 7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형의 이름을 따라서 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달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고, 형으로서 살아야 했고, 달리로서도 살아야 했습니다. 1908년 여동생 안나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괴짜 기질이 많아서 닭장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할머니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달리 집에서 살려달라 외쳤는데, 어머니께서 가보니 달리 등에 벌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레가 아니라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은 벌레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점이라고 설명해 주고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달리는 그 점을 벌레라 생각했는지 그 이후에도 평생 벌레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 그림 속에 수많은 벌레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에스파냐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지금도 카탈루냐 지역은 카탈란이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스페인어, 프랑스어 사용하는 학교를 갔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렸고 1916년 12살에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는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그림들은 인상파화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의 가족은 피게레스에서 조용하고 아름다운 어촌마을 카데케스에 있는 바닷가 별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 환경은 훗날 달리 그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도 스페인 중상층들은 바닷가 쪽에 개인 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리의 그림 속에 많은 바닷가는 카다케스 앞 바닷가입니다. 달리는 그림기를 좋아했고 큰 도시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16살에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가가 되는 조건으로 미술교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달리는 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그림은 달리가 15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화면 속의 인물이 달리 본인이고 카다케스 바닷가입니다. 인상파 화가의 그림들을 많이 접했고 영향을 많이 받은 그림입니다. 1921년 달리가 17살 되던 해에 달리의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의 아버지는 어머니 여동생과 재혼을 합니다. 그것은 달리에게 충격이었지만 달리는 후에 이모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 이모를 좋아했습니다. 1922년 18살에 바르셀로나 개최된 미술대회에서 대학 총장상을 받고 그 해에 꿈에 그리던 마드리드 산 페르난도 왕립미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당시 상당히 멋쟁이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길게 그른 구렛나루, 스타킹, 미국에서 유행하는 트렌치코트 등 달리의 유명 코스염도 이 당시에 존경하는 벨라스케스 코스염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1923년의 그림입니다. 카다케스 해변의 풍경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스페인에서는 사람들이 상의 하의를 노출하고 해변을 즐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점묘법을 그린 작품입니다. 학교 재학 시절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를 그때 만났고 둘의 관계는 친구 이상이었고 동성애인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마드리드 아방가르드 그룹에 합류하여 반정부 운동도 하게 됩니다. 로르카는 훗날 1936년에 그라나다에서 총격 살해 당하게 됩니다. 1925년 21살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서 전시회를 갖게 되는데 그 당시 그렸던 작품 두 점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화가로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린 그림이 창가에 서 있는 소녀. 그녀는 달리 동생 안나 마리아입니다.
달리는 여동생이랑 친했고 특히 어머니가 죽고 나서 둘은 더욱더 의지했다고 합니다. 1929년 운명의 여자 갈라를 만나기 전까지 여동생이 유일한 여자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1926년에 22살에 괴차 같았던 달리는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맙니다. 스스로 자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르소나에 살았던 파블로 피카소, 후안 미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같은 스페인 출신이라 초기에는 신뢰 이상 믿음과 배려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 달리는 입체파에 매료되어 입체파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예술과 문학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달리는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전교했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정신학적으로 밝히고자 했던 분입니다. 그를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달리가 꿈과 정신세계에 대해 표현하게 된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초현실 그림을 더 많이 그리게 됩니다. 어느 달리 전시에서 당시 초현실주의 시인인 앙드레 브로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 초현실주의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1928년 작품입니다. 모래 안에 있는 새가 몸속에서 고양이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쪽은 모래고 한쪽은 자갈입니다. 1929년은 안달루시아 개라는 영화를 루이스 부뉴엘과 같이 만들어 영화로서도 데뷔하게 됩니다. 같은 해 1929년에 달리 25살에 가족의 별장에 있는 카다케스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때 달리는 자신의 운명적인 갈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 프랑스의 시인 파울 윌리아르의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의 열정적인 구애에 흔들려 사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파리에서 달리 개인전이 열리던 도중 동반도주하여 잠적했으며 그 이후 1934년 갈라는 기존의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해 1934년에 결혼하게 됩니다. 갈라와의 이야기는 달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달리 2부에서 달리와 갈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달리는 카다케스에 자신의 별장을 짓게 되는데 그곳에서 살기도 하고 많은 작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31년 27살 자신의 걸작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아주 작은 그림인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그림은 달리를 대표하고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친구들과 극장에 가기로 한 날, 두통이 심해서 애인 갈라만 보내고 혼자 집에 남았고 그림을 순식간에 그리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온 갈라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느냐? 방금 보고 온 영화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만큼 이 그림은 훌륭했다고 갈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배경은 한적한 카다케스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죽어버린 올리나무, 녹아버린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나무가 죽어버린 것은 우울한 느낌이 듭니다. 밑에 갈색의 상자 위에 녹아버린 시계가 있습니다. 상자 위에 시계에는 파리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옆 쾌종 시계에는 개미들이 많습니다. 시계는 억눌린 달리의 욕망을 표현했고 벌레는 불안과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그림 가운데 사람 눈썹 같기도 하고 죽은 말 같기도 하고 이것은 달리가 자신의 모습을 추상화한 것입니다. 달리는 훗날 그림 속의 시계는 뜨거운 태양 아래 녹아버린 까망베리 치즈를 생각하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익명의 사람이 소장하고 있다가 뉴욕 현대미술관에 익명으로 기증한 그림입니다. 달리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초현실주의 시초라고 알려진 앙드레 브로통과의 불화가 이어지고 초현실주의 화가 그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거침없는 언행은 미술계에 빈축을 샀고 피카소도 후에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벌어졌고 달리는 스페인을 떠나서
프랑스에 살았고 이탈리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동물농장을 쓴 조지 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달리는 쥐새끼처럼 도망갔다. 또 세계제 2차 대전 1939년에 벌어지고 달리는 1940년에 미국으로 가서 1948년까지 미국에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무대 장치, 보석 디자인, 사진, 영화 감독, 그의 재능을 표출했습니다. 그 당시 그림 중에 원자폭탄 실험과 관련된 그림도 발표했습니다. 1948년부터는 스페인에 돌아와 살게 됩니다. 1950년에는 로스 올비다도스, 1961년에는 피리디아나로 깐 영화제 감독상과 그랑프리를 받고 1972년, 1973년에는 아카데미 상까지 받아서 영화에서도 성공하게 됩니다. 1968년 갈라에게 지로나 성을 사주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젊은 남자들을 불러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것은 달리에게 충격이었고 찾아가서 폭력을 가해서 갈라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1969년에 바르셀로나 사업 친구 베르나토와 식사하면서 자신의 회사 상품을 달리에게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 부탁합니다. 순식간에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바로 추파투스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추파투스는 불티나게 팔려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피게레스에 달리 미술관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달리 미술관은 1974년에 오픈하게 됩니다.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회화뿐만 아니라 설치 미술, 보석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았던 달리는 보석관을 따로 두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배치 등 많은 부분에 달리가 직접 참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노년에 갈라와의 일은 달리에게 큰 부담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했고 1980년대부터는 중풍으로 붓을 들지 못했답니다. 1982년 갈라가 먼저 죽고 갈라의 일은 슬픔에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갑니다. 결국 1989년 심장마비로 운명하셨습니다. 현재 달리 미술관 지하에 잠들어 계십니다. 달리 미술관과 그 안에 있는 작품들은 스페인 정부 문화재 관리국에 기증되었습니다. 오늘은 살바도르 달리의 삶과 작품을 살펴봤고 2부에는 달리와 갈라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프론토!